네, 우리 여의도에 많은 분들이 아주 존경하는 큰 선배님 한 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시작하기 전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좀 많이 주셨고 실제로 뭐 맞췄다 안 맞췄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래도 그 말씀대로 만약에 좀 우려를 해서 뭔가를 좀 액션을 취했다면 그래도 좀 지금이 괜찮을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이제는 좀 긍정적인 뷰를 주실지 한번 또 오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크게 보시는 우리 박사님이시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략 어느 지점 혹은 뭐 어떤 그림을 좀 많이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는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네, 네. 박스권 중에서 상반기는 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코스피로 뭐 따지면 제가 뭐 코스피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스피 밴드를 말씀드리자면 대략 뭐 한 2,500에서 뭐 한 2,800 정도의 올해 상반기에는 네, 상반기는 예, 그래서 뭐 중심선이 한 2,600이나 700 정도 뭐 지금 선이죠. 네. 백선. 예, 그 정도를 중심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S&P 기준으로도 뭐 한 지금 4,200, 300이 뭐 지금 계속 지지선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네. 좀 빠지려고 하면 뭐 잘 빠지지 않는 게 네, 아직은 네. 유동성이 살아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아직 살아 있고 경기가 한 6개월 후에 무너지는 거라면 네.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가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데 저는 뭐 2014년까지는 뭐 적어도 한 내년까지는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뭐 미국장도 좀 박스권 특히 상반기는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뭐 불확실성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낮은 박스권에서 유지하다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이 좀 올라가는 2,800에서 한 3,200 정도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코스피를 예측하는 건 꼭 아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좀 중심선이 박스권의 중심선이 뭐 살짝 뭐 의미 있게 3,000선 정도로 좀 올라가는 네. 시프트 업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전쟁 이슈가 변수죠. 네네. 자 그럼 일단 올해를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좀 박스권이다. 박스권이고 상반기는 아마 하반기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대략 한 뭐 정확한 예측은 아닙니다만 2,500에서 2,800 사이 안쪽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그리고 하반기 정도 되면 그 선이 약간 올라가서 2,800에서 한 3,200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계속할 것 같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박사님의 뷰.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좀 낫긴 하네요. 여전히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그래도 여전히 좀 살아있고 네. 뭐 경기에 대한 기대도 아주 포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고요. 하나하나 이제 좀 우리 박사님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옆에 저희 제 옆에 그 우리 탁 프로님 그리고 우리 강 프로님이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좀 질문과 해석 혹은 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 박스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좀 잘 갈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좀 가야 되기도 하고요. 네.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뭐 저는 네. 확률적으로 좀 뭐 박스권 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이제 제 예측이 틀리고 네. 조금 의미 있게 네. 추세적
뭐 상방이 좀 열리. 좀 네, 시리는 잠깐 꺼주시고. 아 근데 보통 이런 뭐 큰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만, 예. 대체로 이런 일 벌어지고 나면 주가만 살펴보자면 대체로 이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위나 아래로 가고 그러진 않나요? 보통 이런 큰 이벤트가 있고 그러면? 지금 전쟁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뭐 좀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한 예를 들어서 WTI 뭐 브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30불을 이제 넘기 시작한다. 네, 지금부터 한 20%가 더 올라간다. 네네. 지금 110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6개월 후에 경기는 침체할 것 같습니다. 아, 유가가 많이 경기가. 오르면 6개월 정도 후에? 예. 뭐 한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사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90불 정도 됐기 때문에 한 50%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정도가 좀 130불 대고요. 그러면 130불이 넘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문제가 좀 장기전으로 된다라는 네네. 것이고 결국 전쟁 부분에서 서방의 러시아 규제가 끝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군사적인 개입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나토가 경제적인 제재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경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강공으로 밀어붙인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도를 초토화시킨다든지 어떤 군사작전을 뭐 어쨌든 지금 회담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민간인이 조금 뭐 빠진 다음에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더 가열차게 좀 전제주의 국가 독재 국가의 어쨌든 그 사악한 거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물론 이제 그 끝은 러시아도 굉장히 파멸일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독재 국가의 리더는 사악한 리더는 잔혹했거든요. 그게 조금 저는 제일 걱정이 되고요. 네. 아무튼 뭐 경제 이슈로 돌아가서 유가 지표가 유가라는 인플레이션의 인디케이터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130불 정도를 넘어가서 네. 장기적으로 한 170불, 80불 이렇게 가면 세계 경제는 뭐 여름 전에 여름을 지나면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러시아의 문제, 지금 영국의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로 자산운용 헤지펀드도 지금 롱텀 캐피탈 98년이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24년 전 일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 러시아가 24년 전에 모라토리엄 국가 부도를 맞았는데 저는 현재 뭐 러시아 국채가 뭐 정크본드입니다만 이미 그런 시나리오면 유가가 뭐 정말 또 150불 뭐 180불 이렇게 가는 상황이면 러시아 경제는 뭐 실질적인 부도 상태에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나비 효과 네. 그리고 직접적인 금융 익스포저가 큰 유럽 그리고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서방 국가들 유로존이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네. 아마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올해 더 넘게 빠질 거고 지금 러시아 CDS가 이미 2014년 크림반도 때보다 지금 두 배 치솟아 있거든요. 네. 이게 더 치솟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네. 이런 뭐 베이스 시나리오에 의존한 통화 정책과 그런 기본적인 전망에 의존한 이런 주가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한 30% 정도로 지금 접어두고 있고요. 높진 않으나 그래도 적지도 않네요. 예. 그 정도 가능성이면.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주 낮지는 않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낮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
주가가 코스피가 1,400 가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듯이 네. 그런 사태로 가면 그건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굉장히 하방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한대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어제 파울 의장도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의 본질적인 어떤 방향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살아 있는데 네. 그런 시나리오도 한 켠에서는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런 걸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러시아가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는 건 뭐 사실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으니 워낙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럼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일단 올해 뭐 앞으로에 일어날 뭐 변화될 이런 주가 상황들을 한번 그럼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변수, 가장 이제 어려운 고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정답은 뭐 1월 FOMC나 그동안 파월 의장이 특히 엊그제 상하원에서 증언한 부분들에 다 답이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회의 때마다 이제 올릴 것을 열어놨고요. 다만 3월에 50BP는 이제 접은 거고, 25BP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 QT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한, 뭐 빨라야 7월에 시작하는 걸로 이제 정해진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 경제 전체적인 뭐 글로벌 경제라고 치죠. 글로벌 경제에 우크라이나 영향은 아직까지는 뭐 비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당초 예상한 어떤 스케줄대로 네. 계획대로 당초 예상한 스케줄은 올해 한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매번 회의 때마다 하면 뭐 7번이지만 아무튼 한 6번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말 올해 연말 뭐 연준 기준금리 목표치는 1.75 정도. 연말에 1.75? 네네. 그리고 네. 내년도에 한 2.5%. 그래서 그리고 QT는 뭐 어제 증언 의회에서 증언한 거 보니까 아무튼 뭐 1월 FOMC에서도 밝혔지만 네. 의미 있게 줄일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앞서 30%에 불과한 그런 세계 경기가 하반기부터 확률은 높지 않지만 만약에 하강하면 문제가 되는 게 연준도 어느 정부도 어느 중앙은행도 할 일이 없어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실탄을 다 썼기 때문에. 더 낮출 금리도 없고 네. 더 뿌릴 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아마 역사의 기록 될 만한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면 네. 시나리오로 가면 코로나로 완전히 진이 빠진 상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경기 하강을 맞는 아주 시리어스한 상황으로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파울 의장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아니다. 네. 뭐 자동항법 장치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전쟁 부분은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네네네. 변수기 때문에 뭐 열어놓은 거죠. 1.75가 올해 말이면은 한 번은 50BP 인상을 해야겠네, 그죠? 그렇게. 50BP 네. 네. 파월 의장 얘기는 이제 하반기에 50BP 가능성을 얘기했었죠. 의회 증언에서 그래서. 뭐 7월이나 9월 정도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25BP씩 계속해도 3월, 5월, 6월, 9월 뭐 표를 보시면 1번 표를 보시면 네. 뭐 6월, 9월, 11월, 12월 하면 뭐 1.75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25BP. 근데 7월은 건너뛰는 거죠. 제가 7월은 건너뛰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3번 연속 인상하고 또 하반기에 QT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킵해도 연말에 1.75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1.75 정도 되면 뭐 이 정도가 되면 시장은 그렇게 경기가 뭐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통화정책 때문에 이것만 뭐 통화정책 때문에 시장이 아주 뭐 죽을 쓴다. 아,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예측하는 수준이고 예측에 부합되는 수준이고 당연히 경기가 좋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인라인하게 병행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네. 나쁜 시나리오를 네. 확률을 한 30% 정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완전히 낮은 정도의 확률은 아닌데 그러면은 그 이제 주식보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원자재, 금, 뭐 미국 채권 이런 걸로 좀 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0% 엄청 큰 확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네. 작은 확률은 아니죠. 뭐 제가 아주 계량적으로 뭐 이렇게 자료 재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 능력은 없었고요. 대략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낮지는 않다라는 표현으로 한 30%를 말씀드린 건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그러면 한 150불 넘어가는 시나리오고 지금 이게 그 결국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아마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경기 하강에 발맞춰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반토막이 난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WTI가 뭐 한 170불 갔다가 100불까지 뭐 그냥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아주 커머더티 시장에서도 놀라운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아무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같이 맞물려서 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듯이 경기 하강을 이끌기 때문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끌기 때문에 또 수요 위축으로 빠른 속도로 또 거품이 꺼지는 그런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겠죠. 네, 좀 바빠지죠. 네, 네. 근데 이제 상반기 어쨌든 이제 0.25씩 계속 거의 매번 올린다고 치면은 상반기에 한 1% 안쪽일 거고 하반기 되면 이제 1%를 넘어선 이런 수준이 될 텐데 네. 금리로만 따지자면 사실은 상반기가 그래도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난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좋게 보셨는데 네네. 그럼 하반기에 뭔가 더 좋을 만한 확실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반기를 더 좋게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큰 게 어쨌든 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튈지에 대한 전임 미다백일이기 때문에 네. 6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이렇게 단기간에 한 적도 없었고 제로금리와 연준의 북이 4조에서 9조 달러로 든 적도 없었고 네. 그런 유동성 환경이 이렇게 풍부한 적도 없었고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도 가지 않았던 길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경제가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보는 경제가 6개월 후, 1년 후 경제가 혹은 어닝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있는 거죠. 특히 지난번 4Q 실적에서도 올해 1분기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내놨을 때 네.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원가 상승이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기저에 어닝의 훼손,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 소비 지출의 어떤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근데 하반기가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일단 YOY로 꺾이네. 뭐 올해 뭐 3월 10일 날 나올 2월 CPI가 중요하지만 저는 8% 넘을 것 같거든요. 지난달에 네, 7.5%였는데 네. 그러면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는 10% 되는 거 아닌가? 유가가 100불일 때 8%인데 CPI가 120불이면 이거는 뭐 10% 되겠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의문이
증폭될 거라는 거죠. 이게 상반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움츠려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로존의 불똥이라든지 네. 이런 익스포저가 큰 유로존의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지금 이미 MMF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거든요. 네.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미국이 연준이 그 레포 계약으로 맺었던 그 미국의 은행들과 맺었던 레포 계약이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확 줄었어요. 네. 1조 5천억 달러로. 그 정도로 시장은 지금 단기 유동성에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지금 상태에서도 이런데 네. 만약에 유가가 더 치솟는다. 이게 누구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극단의 길을 향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MMF 시장,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헤지펀드의 네. 뭐 부도설 이런 것들이 어수선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에 아 괜찮아 하반기부터는 다 나아질 거야. 아 이게 너무 전쟁 있으면 처음에는 빠지지만 나중에 다 올라.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 이렇게 막상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이 코로나 이후에 정책을 모든 걸 다 소진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애드업되는 네. 거기에 또 애드업되는 굉장히 시어리어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라는 거죠. 네. 하지만 하반기에는 물가 고점 찍었네 일단. 일단 내려가네. 미끄럼틀의 꼭대기에서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네. 이거 굉장히 안도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연준의 통화정책 언제 어느 스케줄대로 가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해. 그러면 시장이 편하죠. 네. 아무튼 전체 기업 이익이 안 좋더라도 기업 이익이 좋은 혹은 뭐 PR이 싼 네. 뭐 이런 가치주들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리오프닝 경제에서 또 수혜주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꺼리가 있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그 불안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한 불안이 있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 물가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잡힐 거라는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요 예측을 주신 건데 맞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물가가 안 잡히면 훨씬 더 이거보다 상반기보다 안 좋게 떨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으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잘 잡히면 연준도 굳이 어차피 물가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건 아니에요. 네. 하반기에 굳이 금리를 그렇게 더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거의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로 없습니까? 네. 어. 이미 어제 상원 증언에서도 시인했듯이 실기했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저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연준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야 되고 네. 지금 이미 QE는 끝냈어야 되는데 음흠. 지금 이 순간에도 QE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전쟁이 난 거죠. 공교롭게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월가의 전체적인 컨셉은 올해 CPI가 5%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포인트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 근원 PCE 기준으로는 뭐 당연히 한 4%대 가까워지는 거고요. 내년도 뭐 물가 컨센서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PCE 기준으로 3%가 좀 낮은 예측입니다. 네, 내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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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년 연말. 근데 지금 2% 이상이면 금리를 올릴 통화 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미리 약간 선행적으로 하는 것과 인플레이션을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잡는 거는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도망다니거든요. 거기다 하반기에는 임금 상승과 경기가 낙관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네. 서비스업 물가 상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한 상태냐면 연준이 네. 결코 녹록치 않은 상태인 게 그림 2번을 보시면은 조금 리얼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네.
물론 이거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변수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파란색 막대기는 2015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직전 긴축을 할 때 4년간에 걸쳐서 올라갔던 단순 상승률이에요. 4년간의 상승률. 그런데 지금 빨간색 선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3월 2일까지 상승률이 유가는 그 당시에 4년간 마이너스 5.9%인데 지금은 115%잖아요. 그리고 구리 뭐 거의 84%, 아연 78%, 2년간. 뭐 알루미늄 말할 것도 없고요. 니켈, 은, 또 곡물, 천연가스. 직전 4년간에 걸쳐서 QE를 하고 금리를 2.5% 올릴 때의 통화긴축 상황과 지금의 통화긴축 상황이 이렇게 대비된다는 거죠. 네네. 연준이 심각합니다. 연준이 애지간하면 파월 의장이 앞으로 회의 때마다 올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제 증언에서도 회의 때마다 올린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근데 늘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인플레가 벌써 이제 7%까지 올라갔는데 그 왜 지금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그게 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작년 파월 연준 의장의 인준 때문에 조금 머뭇거렸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전쟁 변수는 뭐 누구도 예측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 전에 벌써 이제 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1월 지표가 7.5, 7.9 아니었습니까? 1월 네, 1월에 뭐 7% 언저리였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급하게 막 대응하기에는 그래도 좀 불안불안 혹은 뭐 조심조심 아마 쓸었던 게 있겠죠.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금리 올리고 하면 아니 긴축하고 나면 혹시 경기가 이대로 잘못 건드려서 꼬꾸라박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아마 연준이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모든 경제 예측이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좀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뭐 채찍 효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기 은퇴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조 달러, 그러니까 GDP의 30%나 되는 재정 지출을 작년에 집행했던 것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그것도 연준이 앞장서서 전 세계가 같이 했던 부분이 과잉 수요로 나타난 거고요. 이 과잉 수요와 공급 측면의 어떤 교란 요인, 지금 잘 아시는 이런 코로나 특수 상황이 만들어낸 물류 차질이나 공급 차질 이 부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비수요 측면에서의 이런 요인들이 묘하게 겹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도 좀 자신 있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단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연준은 물가라는 정말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대를 두고 여러 이제 액션들을 할 텐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올해 내내 아마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제 이런 정도의 액션이 있고요. 근데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 또 통화 긴축이 또 짬뽕이 되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네, 그동안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뭐 앞서 유가가 뭐 단계 급등하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수요가 이제 위축되고 투자도 네네네. 위축되면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렇게 뭐 다들 봐왔던 거고요. 통화 긴축도 조금 뭐 서서히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2015년에서 2018년과는 달리 그때는 천천히 올렸잖아요. 네. 첫 번째 금리 인상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무려 1년 있다가 진행됐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큐티는 했지만 한 15% 줄였습니다. 연준의 자산을.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게 다음 경기 다운턴에
대응하려면 제 생각에는 9조 달러를 한 6조 달러 정도로 30%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진행되면 좀 경기가 아무래도 위축될 텐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네.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럴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속성이 더 강합니다. 주가가 금리 인상을 타면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의심의 벽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차트를 보셔도 이해를 금방 뭐 보실 수 있는데 네네. 80년부터 좀 장기 그래프라 좀 죄송합니다만 뭐 아무튼 뭐 73년, 79년 2차 올쇼크죠. 1, 2차 올쇼크. 그리고 그다음에도 뭐 86년에서 이때도 금리도 오르고 물가 진한색 저기 연한색 그 굵은 선이 물가인데요. 물가도 올리고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밑에 GDP 세계 GDP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주가도 올라요. 이때도 그랬고. 전쟁 났었잖아요. 그때도 골프전 났잖아요. 아 예예. 92년. 네. 이때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98년에서 닷컴 버블 향할 때도 경기 오르고 금리 올리고 물가 오르고 뭐 그래서 3박자 같이 뭐 친구 삼아서 같이 갑니다. 뭐 닷컴 버블 터진 다음에 리만 사태 터지기 전까지도 경기 좋고 뭐 물가 오르고 유가 140불 갔지 않습니까? 140불 갔다 다음에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가 이 음영친 부분이 경기 하강기거든요. 네네. 경기 하강기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조정을 보였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전쟁 변수가 좀 우리가 예측하는 기본 시나리오대로만 어지간히 가주면 내년까지는 시장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적극적 통화 긴축이 일어난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 타임 레그,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각 경기 국면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야 뭐 1년 후에는 온다.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6개월에서 좀 경기가 끈질긴 경기도 있고 허약한 경기도 있거든요. 네, 끈질긴 경기는 한 2년 있다가 그 버티다가 네. 2년간 계속 주가도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꺾이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꺾이고 주가도 꺾이고 보통은 한 1년 후 평균적으로는 한 12개월 후에는 이제 높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 진행된 다음에 연준이 이제 거의 금리의 레이트 사이클, 금리를 이제 거의 올릴 만큼 올렸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동결로 간다. 이제 그런 정도 시기부터 한 1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 주가는 경기보다 조금 선행하니까. 네. 그러니까 인플레와 통화 정책이 픽아웃하면 고점을 찍으면 한 6개월 후에는 주가는 좀 왠지 모르게. 네. 뭔지 모르게 좀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 네, 경기가 꺾이니까 결국엔 네. 주가가 못 버티고 네, 네,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금리 대비 주가가 오버밸류에이션 돼 있기 때문에 네. PR도 당연히 높아졌을 거고 안전자산인 국채금리보다 네.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한 6개월 후에 온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전과 또 다를 수 있지 않냐는 이제 정부의 네. 생각이라기보다는 다를 수 있죠. 질문은 맞습니다. 이전에 금리 인상할 때는 예를 들면 뭐 4%대, 5%대 뭐 이럴 때에서 이제 막 올린 그 금리잖아요. 그래서 뭐 7%, 8%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 금리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시중에 돈을 막 4%씩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지금은 이제 제로에서 이제 올려 봐야 1% 뭐 1.5% 혹은 뭐 잘해 봐야 2%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전까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동성이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다고 막 지금 풀린 돈을 한 절반 이렇게 딱 들어간 이런 것도 아니고 풀린 돈에서 그것도 예전과 비교할 때 아주 적은 퍼센티지로 만약에 긴축을 하는 거라면 그런 뭐 6개월 혹은 2년 안쪽에 어떤 경기 침체가 과연 오는 게 맞냐? 전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안 올 그렇게 그런 이유로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올 수도 있죠. 뭐 이제 네.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금 결국은 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또 말씀 주셔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잠재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네. 예전보다는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어제 파월 의장도 뭐 자연 이자율 한 2.5% 2에서 2.5%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금리를 올려도 한 2.5%가 맥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의향,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떨어져 있고 잠재 성장률도 당연히 떨어져 있고 네. 국채 금리의 레벨도 미국도 한때는 뭐 10%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이 낮아져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기준 자연금리 네. 이런 개념도 자연이자율도 당연히 낮아져 있는 거고. 음흠. 자연이자율은 이제 인플레도 디플레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금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레벨이 다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라는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0에서 2.5%까지의 금리 인상은 결코 낮은 상승률로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보면 낮은 가격 변동이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봤을 때도 3% 언저리의 잠재성장률로 봤을 때도 2.5%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긴축기조 거기다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리 인상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의 M2 본원통화 증가율을 제가 엊그제 이렇게 한번 YY를 그려보니까 꺾였더만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증가율은 꺾였어요. 금액 자체는 정 프로님 말씀대로 여전히 많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산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식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태는 유동성 상황은 괜찮고요. 네. 미국의 전체적인 연준도 주시하는 미국 전체의 금융 컨디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완화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려도 금리 인상할 거냐 그때 기자회견할 때 아, 뭐 주식시장 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파이낸셜 컨디션이 지금 좋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 1, 20% 떨어져야 그리고 뭐 정크펀드가 그 부도율이 계속 올라가고 뭐 이 정도가 돼서 파이낸셜 컨디션이 이제 올라와야 연준도 통화정책 속도를 조금 조절을 조금 완화적으로 조절하고 속도를 조금 늦추고 이렇게 되지 지금 상태는 역으로 금융 컨디션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탁구님도 사실 이제 이런 거래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종목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큰 변화도 파악은 이제 하고 가실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요,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예, 굉장히 그 엄청난 폭락이 옵니다. 경기 침체는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 그 두 개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침체인데 그동안의 어떤 역사를 보면 실제로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가장 최근이 이제 팬데믹 때였고 그 다음에 아마 2008년도 리먼 때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침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걱정을 하긴 하지만 GDP 그로스가 연속으로 2분기 이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네. 이미 그 전에 기업의 어닝들이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은 저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쟁의 어떤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고 하면
아까 보여주신 커머디티 가격은 분명히 빠질 거고요. 네. 유가도 좀 안정을 찾겠죠. 음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변수들을 좀 일부 제거될 거고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든 아니면 빅 스텝이든 시장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흠. 시장과 이제 소통을 잘하면서 금리를 네. 적절하게 올린다고 하면 사실은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그렇게 뭐 안 좋은 장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그 비용을 잘 전가를 한다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소비자가 그 어떤 소비가 줄지 않는다 어떤 이런 박자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요 그 안에서 사실 주가는 또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그 비용을 전가하는 좀 용이하다고 보세요? 그게? 경제적 부분 늘 말씀을 좀 하세요. 네, 혜자가 있는 회사들이 네. 좋죠. 혜자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건 이제 경쟁력, 브랜드 밸류,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 컨트롤이 네. 용이한 네. 그런 회사들이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자산이 너무 많지 않고 네, 유형 자산이 많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고정비가 높지 않은 네.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좋은 저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망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사실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성장률 자체가 쉽지는 않은 국면이잖아요. 유동성도 좀 줄고 근데 사실은 의외로 박스권장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50% 30% 최소 30에서 50% 성장한 상승률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스권장이니까 나 이제 주식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박스권장에 오히려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고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데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멋있게 쭉 뿜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연구하시고 발굴하시면요. 올해 장이 박스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좋은 그런 승률이 훨씬 나올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GDP 그로스 자체가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죠. 지금 미국도 이제 과거 작년 대비 올해 GDP 그로스가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뭐 2, 3%대 뭐 3% 초반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또 2%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레벨 자체는 아직은 사실은 조금 저는 나쁘지 않다. 물론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정말 소비가 둔화되고 정말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네. 주가는 부러지겠죠. 근데 아직은 저는 거기까지는 조금 네.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빨리 이제 전쟁이 잘 마무리돼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트리거들이 하나씩 좀 제거되기를 저는 바라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네. 맨 처음 말씀하신 그 박스권이 2,500에서 2,800이라고 하셨는데 그 2,500이라는 거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뭐 PBR 밴드인가요? 뭐 어떤 걸로 그 2,500이라고 하셨나요? 뭐 지금이 PBR 뭐 트레일링 기준으로 한 1배 되니까요. 조금 더 할인돼서 뭐 좀 뭐 속된 말로 좀 손님을 새로 받을 만한 또 세일을 이렇게 해야 네.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뭐 의미고요. 다른 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모양이 이쁘더라고요. 코스닥도 뭐 이렇게 오늘 차트를 보니까 주봉 차트도 이뻐졌고 네. 코스피도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면 모양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S&P도 4,200-300을 뭐 굉장히 많이 두드렸잖아요. 4,200 상바닥이 있다 요즘 거 살짝 깨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이게 좀 내성이 있네. 지금 그런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 잘 딛고 이렇으면 시장이 조금 상방으로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뭐 가져봤습니다. 네네. 김한진 박사님 얼마나 고생하신지. 아니 유가를 하나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유가? 아니 일단 요거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네. 아니 말씀 드리고 싶죠.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손님을 받을 만한 요 표현이 아주 속된 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지. 멋있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게 속된 표현이야. 손님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막 빡친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속된 표현. 아, 네네, 그렇죠. 빡친다는 표현은 왜 여의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예. 자, 그러면 그 아까 뭐 유가 관련된 스트레스 뭐... 받는데 그런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네, 유가 관련된 제가 이제 커뮤니티 전문가는 아닌데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유가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지금 하나의 지금 트리거가 돼가지고 제일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숫자 데이터를 제가 로지컬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목 유가와 실질 유가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네. 한다고 하면 네. 과거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유가 수준과 지금의 이제 100불의 유가 수준은 좀 레벨에 대해서 좀 실질 유가 자체는 그때보다 낮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헤드라인을 보면은 유가 120불, 130불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고 실제로 이제 정유업종에서 우리가 실제 어떤 기름에 대한 소비, 휘발유나 어떤 개솔린과 디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이 한 120불, 130불 정도 됩니다. 네, 과거에. 네, 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120, 30불이 된다고 했을 때 과거에 어떤 그런 유가와 딱 정확하게 매치업은 저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실질 유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실질 유가를 네. 그 환산해서 그려봤는데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미국 CPI로 다시 디플레이트 돼서 해서 그려보면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네.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단기적인 상승 기울기죠. 상승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한 50%가 급등한다. 단기간이라면 한 6개월. 그리고 평균 유가 자체를 크게 끌어올린다.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게 레깅돼서 시차를 두고 이제 하는 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한동안 고생을 시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30불 위로 한참 치솟으면 그거는 좀 경기를 온전치 못하게 만들 거다 이제 그래서 단기 상승률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결국 기업들의 실적 혹은 뭐 이윤 얼마나 내는지 이게 이제 결국 주식시장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 예, 그래서 뭐 앞서 지금 말씀 나눈 유가랑 참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기사의 어떤 정확도는 정확성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러시아 우랄 유가 브렌트보다 20% 디스카운트해서 하는데도 비드가 안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가는 실현할 배도 없고 보험사도 보험을 안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4,500만 배럴 일산 4,500만 배럴 정도의 러시아산 기름은 지금 시장에서 한 70%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내일 모레 뭐 IAEA 그 저기 책임자가 이란을 들어갑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그 합의가 될지 이란산 석유가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고 가정해도. 한 5불에서 10불 정도 떨어뜨리는 반면에 네.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돼서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의 한 60, 70%가 잠겨버리면 시장이 유통이 안 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천정부지로 더 유가가 치솟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더 이렇게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쟁 사태가 인플레이션을 고리로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말씀이 계속 돌고 돌아서 전쟁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쪽의 생각을 조금 더 일단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만 아니면 일반적인 그래프는 지금 4번 차트와 같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 전체 기업입니다. S&P가 아니고요. 네. 미국 비금융,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주가 아닌 전체 기업들의 이익 금액이고요. CPI랑 비교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이익과 증가율, 상승률을 기록했군요. 지금 밑에 주석이 좀 잘못됐는데요. 상승률입니다. 오른쪽 네. 그래프는 기업 이익 증가율인데 어느 걸 보시든 간에 재미있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서 보셨던 이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3번 그래프와 인플레가 있을 때는 기업 이익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업 이익이 괜찮다. 그리고 뭐 한 2, 3년 뭐 워스트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높지 않습니까? 내년보다는.
내년이 좀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그때부터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 그렇죠. 잘못된 발상일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에 의하면 네, 네. 아,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전가를 시키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움츠러들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 혜자가 있고 뭐 물론 그때도 돈 버는 기업은 있겠죠. 근데 네. 숫자가 확 줄어들고 경기가 다운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빠져서 물가가 안정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주식을 해야 될 때라는 게 아니라 기업 어닝 사이클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과 물가 그리고 주가의 숨바꼭질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년보다는 올 하반기 시장이 저는 승산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실제로 물가가 지극히 안정 국면으로 가면 올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위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부도율도 올라갈 거고 음흠. 그다음에 공급 차질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미국 집값도 좀 조정을 받고 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지금 4%인데 더 치솟아 있을 거기 때문에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택 경기도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기업 이익은 오히려 올해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어닝 사이클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올해가 조금 주식하기가 편안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한진 박사님의 전망 저희가 한번 잘 또 새겨보면서 올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 변수도 한번 잘 또 지켜보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3프로TV 김한진 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